어우, 이거 재밌네. 야, 기통 엔진에서 나오는 시원시원한 재미. 자, 여기는 강원도 인제군 인제 스피디움 바로 옆에 있는 오프로드 코스입니다. 원래 이런 코스가 없었는데 인제 스피디움하고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를 수입하는 차본 모터스가 이런 코스를 개발했다고 해요. 사실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라는 차는 오프로드 주파 능력이 상당히 좋은데 이거를 수동으로 조작해야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장소를 만들게 됐고요. 여기는 조만간 정식 개관을 할 예정인데 그 전에 잠깐 이 차를 타보러 강원도 인제까지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오프로드 온로드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타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 예, 지금 들어가실 거면은 저희 네. 오프로드 코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로우기어를 넣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N에 있는 예. 상태에서 들어서 아래로 세게 힘있게 예, 아,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기판에 L자가 로우기어 들어갔다고 L자가 네. 그러죠? 예. 가볼까요? 예. 네. 로우 기어가 들어가 있고요. 네. 야, 이건 뭐? 예, 이건 첫 번째고 그냥 서스펜션 움직임을 느껴보라는 의미에서. 어우, 이거 재밌네. 예. 여기는 이제 다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오. 재미의 요소로 넣어놓은 거고요. 내려가는 길이 계단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진입각이랑 이탈각을 한번 느껴보시기 위해서 설계해놓은 코스인데. 오, 이 진짜 계단 그 우리가 아는 그런 계단들. 예. 각도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근데 그레나디어 같은 경우에는 야. 앞뒤 진입각 이탈각이 약 36도이기 때문에 모 브랜드의 차가 중국에서 뭐 이렇게 섬 같은 데 막 계단으로 올라갔잖아요? 예. 이거 가능하겠는데? 여기는 이제 철길을 약간 재현해 놓은 코스인데 철길을 건너가는 예. 느낌. 이제 최저지상고를 살피기 위해서 아. 이제 준비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근데 그레나디어 같은 경우에는 최저지상고가 264mm이기 때문에 네. 예, 뭐 저 정도는 큰 무리 없이 통과를 할 수가 있고요. 아, 여기는 물을 담아놨는데 좌우로 지금 보니까 기울어지게 돼 있네요. 아, 사실은 물을 담아놓진 않았고요. 최근에 비가 오면서 물이 담기게 아~ 됐고 예, 예, 사실은 이제 아, 그런 코스였군요. 약간 앞바퀴랑 뒷바퀴를 공중에 뜨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코스인데 아, 지금 네. 물이 좀 많이 고였네요. 예. 네. 조금 더 올라가면 차가 어느 순간부터 직진이 안 되는 거를 느끼실 겁니다. 예, 요런 때 지금 바퀴가 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 저희가 기능을 하나를 사용을 할 건데 네. 이 오프로드 모드를 일단은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디퍼런셜 록이 있습니다. 우선은 오프로드 모드만 작동시켜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탈출을 하는 모습을 아,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깜빡깜빡할 때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오프로드 모드가 온 됐다고 아, 경고가 뜨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은 아까랑은 다르게 이제 스테빌리티 프로그램이 각 바퀴에 이게 전자 제어만 해서 예. 사륜구동을 예.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극한의 오프로드 이런 건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칠게 나오는 거를 느끼실 네네네. 수 있으실 겁니다. 약 각도가 30도가 조금 넘는 이제 어필인데 중간에 잠깐 멈췄다 올라가셔도 스타트 어시스트가 작동을 해서 한 2초 정도는 차가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그거 한번 느껴보시면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0도라고 하면은 이게 스키장 상급자보다 더 센 정도? 오, 스키장 상급자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정도 되는 예, 거죠. 여기에서 각도가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상급자 가면은 까마득한데 이거 내려가려면 여기서도 아마 하늘밖에 안 보이실 겁니다. 어우, 이렇게 보면 지금 진짜로 30도 올라갔어요. 예. 그 다음에 발을 한번 떼보겠습니다. 예. 하나, 둘. 그대로 밟고 올라가네. 예. 내려가는 게 잠깐 또 멈추셨다가 네. 내려갈 때는 여기 또 다운힐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면은 여기 이제 다운힐 어시스트 작동한다고 들어오고요. 발 때도 5km, 시속 5km를 유지하면서 이제 내려갈 네. 수 있게. 아, 여기 예. 오프로드 동산이군요. 오프로드에 필요한 과정들을
함축적으로 여기다 다. 예. 지금 발 뗐고요. 두 발 다 떨어졌고 5km 유지하면서 예. 경사 24도, 3도 다시 쫙 내려왔어요. 여기는 그냥 평이한 계단입니다. 그냥 내려가시면 됩니다. 예. 평이한 계단이요? 예. 계단이 평이하군요. 차로 가는데 그냥 평이하게. 예. 한 15도밖에 안 나오는 각도이기 때문에. 예. 요거는 이것도 그냥 시소네요. 예. 오프로드 시소. 코스 오면 요런 거 하나씩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약간 네. 재미를 위해서. 아, 네. 다들 요 중앙에 멈춰보려고 하겠죠? 그러시죠. 예. 네. 그러나 요거 쉽지 않을 텐데. 아직 성공하신 분 없습니다. 어? 오, 거의 됐어요. 거의 됐는데요? 최초로 이건 사실 된 거나 다름 아, 아깝다. 진짜 어렵네요. 예. 이거는 또 새로운 코스네. 이거는 모굴인데 사실 어떤 차한테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레나디어한테는 너무 쉬워서 적당히 넘어가시면 됩니다. 차가 이렇게 좌우로 대각선으로 출렁출렁할 때 어떤 느낌인지만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조향이 되다가 사실 예. 앞바퀴가 많은 힘을 받으면서 확 꺾어지게 마련인데 여기 굉장히 부드럽네요. 사실 운전대 오는 충격이. 이제 저런 상황에서 좀 조향이 예민한 차들 같은 경우에는 확확 돌아가게 네. 되는데 얘는 이제 좀 조향이 둔한 만큼 저런 이제 복합적인 이제 좌우로 흔들리는 코스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손가락 빼라 그러잖아요. 예. 언제 끼지 말고. 이건 측면 경사로인데 저희는 경사가 더 급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노란 선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30도로 세팅해 놓은 경사거든요. 여기 이제 차가 기울어지는 게 나오니까 이거 만드는 분들이 괜찮다 그러셨나요? 이거? 만들 때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차 뒤집어진다고. 이거 넘어가겠는데 45도까지 괜찮거든요. 45도요? 예. 지금 27도인데 예, 조금 더 가면 이제 29도, 30도까지 올라갈 겁니다. 예. 야, 45도가 된다고요? 근데 이제 이거 공사를 하실 때 뭐가 툭 치면 차 뒤집어진다고 위험하다고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위험하다? 예, 예. 이런 건 못 봤다? 예, 29도, 30도. 야, 이 정도면 근데, 예.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물병이 이렇게 서야 돼요. 예. 보이시죠? 지금 저희는 이렇게 앉아 있고요. 물병은 이렇게 꺾어져 있어요. 이게 예. 이 각도인데 지금 엄청나네. 여기에서는 도강인데 네.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웨이딩 모드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뭐 이거 사용 안 하고 통과하셔도 충분하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교육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만큼 네. 네. 웨이딩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디프 센터 디프를 락으로 해서 한번 잠가주시고요. 네. 그럼 계기판에 락이 됐다고 들어오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웨이딩 모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한번 깜빡깜빡할 때 한번 더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실내 전기장치들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열선도 작동을 멈추게 되고 후드 안에 라디에이터 팬 같은 경우도 물이 들어와도 문제 생길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아직 조금 여유 있는 깊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닥에 저희가 바위를 좀 심어놔서 차가 좀 좌우로 흔들릴 겁니다. 일반 그냥 쭉 가는 데가 아니군요. 예, 일반 하천이랑 좀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바위를 좀 넣어놨고요. 이게 너무 쉬운데요? 쉽죠. 저희 그레나디어 기준으로는 조금 쉬운 코스인데 저희가 스피디움하고 같이 개발하기는 했지만 또 저희가 안 쓸 때는 그레나디어에 다른 차량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주신 예, 거군요. 일부 약간 저희 차의 성능을 끝까지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 예. 네네. 근데 이게 아까 타자마자 말씀드렸는데 핸들이 움직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도 여기로 들어가 버릴 뻔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복원이 잘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전 이거 완전 다른 느낌인데 핸들의 움직임이 재밌고요. 두 번째는 이 바닥에서 쳐주는 게 이거는 어지간한 승용차들보다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되게 이 느낌이 뭐지 이게? 요천 한번 넘어볼게요. 되게 세지 않은 정도의 충격들은
굉장히 잘 걸러주고 있네요. 그냥 속도 안 줄이고 과속 방지 턱 웬만한 데는 다 넘어 다니셔도 돼요. 이 차를 타기 전에는 저는 기존에 탔던 다른 오프로더로 좋다는 그런 차들의 느낌이 사실은 오프로드를 잘 가기 위해서 튜닝을 하다 보니까 직진을 똑바로 못한다든가 이렇게 통통 튀면서 가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장거리 갈 때 앞뒤로 튀어서 이게 힘들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차에선 그런 게 별로 느껴지질 않네요. 자잘한 진동을 주는 그런 도로 파인 곳, 뭐 이음새, 그 다음에 요철까지도 아 이거는 완전히 다른 느낌인데요. 이 차가 6기통 BMW의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엔진이고 진짜 많이 쓰던 엔진이죠. 그렇죠. 뭐 일단은 다른 브랜드에도 많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엔진이라서 일례로 토요타에서도 쓰고 있잖아요. 네. 스프라에 들어가는 엔진이다 보니까 토요타가 항상 강조하는 게 내구성인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합격점을 받을 정도로 높은 내구성을 갖췄다는 뜻이기도 하고 성능도 스포츠카에서부터 그레나디어까지 모두 두루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충분히 강력한 엔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스포츠카에 들어간 거는 좀 머리로 이해도 되고 느낌도 경험을 해봤었는데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이렇게 어울릴까 싶었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이야 이게 시프트 다운되면서 윙 윙 하면서 올라가는 이 재미가 요즘 계속 전기차를 타다 보니까 이런 거 못 느꼈었는데 아 이거지. 6기통 엔진에서 나오는 시원시원한 재미. 그런데 이게 운전대를 돌려보면은 이게 그냥 그런 스포츠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완전히 핸들을 많이 돌리셔야 되죠. 네. 요즘 굉장히 비싼 그 오프로드 잘 다니는 SUV들 타보면은 네. 너무 재미없다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그 차들 신차 나올 때마다 계속 강조하는 게 버튼만 클릭하면 네. 뭐 다이얼만 돌리면 모든 걸 다 해준다 예. 이런 거를 강조했는데 이거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예, 정반대입니다. 근데 이게 적당히 재밌으면서 예. 적당히 기능이 있으면서 좋네요. 예, 저희 차는 당신이 다 해야 된다. 근데 좀 그렇게 해야지 좀 맛도 있고 우리가 이거를 재밌게 가는 게 목적이지 저기까지 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뭐 저희는 아직 디프락도 안 켰고 예. 시작도 안 한 겁니까? 예. 아직 차가 갈 수 있는 포텐셜은 훨씬 높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계속 전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파여있네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물론 이제 안전을 생각하면은 피해가는 게 상책이지만 차를 좀 테스트해보시고 싶으시면 들어가도? 예, 박혀짝도 넣어보시고 오, 지금 뒷바퀴는 들어갔다. 예. 그래도 어디 뭐 닿는다거나 찍힌다거나 이런 소리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지상고하고 진입각이가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하부는 일단 다 강철로 보호가 돼 있는 거죠? 강철 및 알루미늄으로 보호돼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차를 구입하셔도 별도의 뭐 보강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뭐 정말 이 차의 한계를 뛰어넘는 뭐 더 극한의 오프로드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일부 네. 뭐 보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볼 때는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예. 부분은 이미 다 보호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배치기 하고 다니고 이럴 길들이 있진 않으니까. 또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다니시더라고요. 가셨군요 예전에. 아 저는 좋아했었습니다. 와. 이게 지금 서스펜션이 뭔가가 뭐 에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안 전혀 들어가 없습니다. 있는 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서스펜션인데 맞습니다. 아까 온로드에서도 괜찮았단 말이죠. 네. 근데 오프로드에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출렁출렁하는데도 잘 잡아주네요. 예. 셰시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뭐 여러 가지 차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셰시가 이제 들리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설계 때 의도한 대로 서스펜션 암류들이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시승을
마쳤습니다. 여긴 어딘가 꼭대기고요. 여기 한석산 1100몇 미터요? 1117꼬지입니다. 1117미터까지 그냥 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차 겉보기에는 우리가 디펜더를 예쁘게 만든 현대적으로 만든 차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매력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네요. 그리고 시야도 좋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굉장히 차가 커 보이지만 사실 산타페 정도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파트에서도 편하게 탈 수 있고 안전하고 튼튼하고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고 너무 재밌게 탈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산에 한번 와봤으니까 나중에 서울 시내에서도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시승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시승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